완전히 정서 그냥 이렇게 아예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. 그래서 알로에를 만약에 누가 선물로 줬다, 이거 음해하는 거죠. 음해하는 거. 그래서 알로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. 네, 절대적입니다. 이거는 그냥 금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? 치주염, 이빨의 치주염. 이것도 아예 드러난 정설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빨이 너무 아팠는데 치과에 가보니까 치주염이다,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. 치료를 안 받으면 오히려 조산의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많은 사모님들이 배가 뭉쳐서 병원에 와요. 아, 저 불안하고 이제 무서운 거죠. 내가 조산기가 있나. 근데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. 일단 16주 정도가 지나면 배는 뭉쳐요. 그건 당연한 거예요.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돌덩이처럼 뭉쳐있죠. 그건 당연한 건데 하루에 몇 번 상관없습니다. 단 한 시간에 네다섯 번 규칙적으로 배가 뭉치고 그게 두세 시간은 지속되고 아무리 누워도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자궁경부 길이를 확인하고 만약에 짧아져 있다면 2번